아이 왜 불신욕이라고 그래? 내 사람이 나를 다 지옥하는 거야. 저리 나이 뭔가 주변에 사람이 죽고 마음이 시켜. 불신욕 지워 그거. 지워 하지 마. 아니 이제 사람 알아야 돼. 다른 저 종교 믿는 사람 기분 나빠. 네, 저기 윤상을 빨리 끌어내리자고 기도해요. 이 사람 뜨면 뭐 이제 너 죽을까? 에? 삼이 대결. 아이 이 새끼는 범죄자란 말이야. 내가 범죄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. 윤석열 무당 믿고 있어요, 무당. 김건희야. 아이고, 신천지 마주가지고. 다시 이제. 내 사람 다 윤석열 지옥. 코로나로. 윤석열 지옥 해야죠, 부신지옥. 야, 그만하고 자세히 올라. 신천지 두 번이나 하루 일로. 네, 윤석열이가 이 5월 정신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자잖아요. 네, 윤석열이가 지금 그것도 가식이라는 거지. 진심으로 5월 정신을 존중하는.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노무현 대통령을 무지 좋아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노래만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대로 노무현 정신과 부합되는 일 단 한 가지라도 했냐 이거죠. 윤석열은 정대태 회장이 얘기듯이 숨소리부터 거짓말 말하는 놈이란 말이에요.